When our emotions feel low, we cannot do an in-depth pit stop and refuel quickly. 우리의 감정적 연료가 낮아지면 우리는 단순히 인디핏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빠르게 연료를 충전할 수 없다. 인디핏은 자동차 경주할 때 중간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바퀴 바꾸고 기름 넣고 음료수 주고 뭐 이런 곳이 바로 인디핏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약간 썩었어. 그런데 뭐 화가 나는데 바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감정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콜센터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폭언 듣고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러면 거기서 스트레스를 못 견디니까 거기에서 바로 못 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인디핏이라고 하는 거하고 빠르게 연료를 채울 수 없는 것이다 됩니다. 우리의 감정적 reserve, 아까 나왔던 그 reserve라는 다른 단어가 돼서 여기서는 저장고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쪽 칠판 한번 볼까요? 칠판 한번 보시면 reserve가 명사로 저수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water가 들어가 있는 거죠. reserve. 저수지가 갖고 있는 느낌을 생각해보자. 어때요? 물이에요? 차가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물을 저장해놨죠. 그래서 저장고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reserve가 예비군이란 뜻도 있어요. 군대에서 진짜 싸우는 현역 군인이 아닌 예비군은 예비로 만들어놨다가 물에 저수지에다 물을 채워놨다가 비가 안 왔을 때 쓰는 저수지처럼 예비군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영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느낌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지 외우기 쉬울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emotional reserve니까 감정적 저장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1번 문제에 있었을 때는 wildlife reserve잖아요. 당연히 저장고일 수도 있겠지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 의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닌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옆에 있는 단어의 느낌을 보고 유추할 줄 알아셔야 되는 거지. 할 수 있잖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감정적 저장고는 뭐와 비교된다? 자동차 배터리와 비교되어질 수 있답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어때요? 적혀 있는 대로. If you sit in a parking lot and run all of the accessories, radio, headlight, and so on. 기타 등등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밑줄을 쳤다고 좋아하는 문장이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하늘색으로 좀 적어놨어요. 자동차에 앉아서 자동차 액세서리를 다 키는 겁니다. 라디오, 헤드라이트, 기타 등등 뭐 음악도 듣고 충전도 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So we can probably sap the battery in about 10 minutes. 중요한 건 여기서 시동 안 거는 상태인 거예요. 시동 안 걸고 살짝만 켜놓은 상태에서 부릉부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막 쓰는 거죠. 그럼 어때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After that, a massive drain.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버린 상태에서 Suppose we then take the battery to the service station. 서비스 스테이션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I'd like this battery charged in 10 minutes. 나는 이 배터리가 목적어가 목적격포 즉 10분 안에 충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수동의 관계인 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Charging이 아니라 charged입니다. What would the attendant tell us? Attendant,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에게 시중을 들어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No, we're going to put a battery in our overnight charger. 안 돼요. 우리는 그 배터리를 밤새도록 충전하는 데다가 넣어놓을 겁니다. It's going to take 7 or 8 hours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up. 그리고 한 7, 8시간 정도 걸릴걸요? 동사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 여기 나와 있는 take는 뭐뭐뭐뭐가 걸리다 소요되다 라고 되는 동사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it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이 부분을 대신 받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up 다시 백업 한다는 얘기니까 충전이 완전히 되는 데에서는 한 7, 8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맨 앞에 나와 있는 it이 뜻하는 바는 뒤에 있는 to 부정사를 대신 받는 녀석이니까 진짜 주어가 있고 뒤에 앞에 있었던 가짜 주어, 가, 주어,
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잇은 무엇인가? 요거는 배터리가 되죠. 또 다른 잇이 보입니다. 요거죠. Has to be charged, recharged. 다시 충전돼야 됩니다. 그럼 누굴까요? 당연히 배터리죠. 같은 녀석이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칭하는 바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문장에 잇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다 좀 설명을 해주면요. 이 테이크스 시간 노력 투부정사라는 문장 표현이 있습니다. 투부정사와 잇은 아까 적혀있는 대로 진주어, 가주어로 쓰이고요. 해석은 투부정사, 즉 진주어죠. 하는데 시간이나 노력이 소요되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다음에 나와있는 목적어 시간과 노력이 나와있고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다 이렇게 맥락으로 해석해보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투부정사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집에 가다. 그럼 너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럼 영어로 행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걸다 그래서 걸리네 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t takes로 쓰는 겁니다. 너 집에 가는데 한 15분이면 돼요. It takes 15 minutes to get back home 혹은 to go home 정도 되는 거죠. 야 여기 가까운 철물점이 없어. 철물점 어떻게 가지? 걸어가면 저기 5분이면 가요. It takes 5 minutes to walk there on foot 혹은 to get there on foot 이렇게 쓰겠죠. 중요한 건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앞에 있는 게 이시 가주어 그리고 중간에 시간과 노력이 든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럼 많이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말고 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을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본 적 있어요? 원래 선생님 학원 만들면 1만 시간의 법칙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따르기 이름을 만들었지만 1만 시간의 법칙 뭐냐면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마스터하려면 3년간 365일을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1000일 정도가 되죠? 1000일 넘잖아요?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면 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대학을 간다 이겁니다. 하루에 10시간 못할 것 같아요? 재수생들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고시생들은요? 충분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인 거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이 27, 28, 30살에 한 직장에 들어가서 요즘에 10년 버티기 힘들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요즘에 전화 많이 와요. 나 영어 잘하는데 영어 강사 하면 안 돼? 막 그러죠. 제가 얘기합니다. 원래 하던 거 하세요. 여기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어쨌든 이제 사족이 긴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을 주중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3시간씩 365일이 되면 1000시간이 될 겁니다. 뭐 중간에 못하는 날도 있을 거고 주말에 좀 쉬고 이렇게 치면 365일 내내 매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10년을 공부하면 10년을 준비를 하면 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회사에 들어간 지 10년 후가 되면 또 다른 전문성을 갖고 또 다른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1만 시간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니까 탁 치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딴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문장까지 보고 누가 무엇을 지칭하고 지칭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와있는 잇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배터리였죠. 배터리는 batteries has to be charged slowly 천천히 충전되어야 하며 or else 그렇지 않으면 or else 밑줄 치고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표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는 will be damaged 데미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Likewise to recover properly from an emotionally draining activity takes time. 문장의 주어 이 녀석을 가주어 진주어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주어 진주어화 시킬 수도 있는 구조예요. 여기선 잇을 쓰지 않고 그냥 투부정사를 쓴 거죠. 감정적으로 지치는 활동으로부터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은 recover takes time.
시간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아까 나왔던 시간이 들다는 표현을 바꿔준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 봤던 이 밑줄 친 문장을 is로 바꾸고 여기 나와있는 to 부정사를 이 자리에다 적어두면 it takes time to recover 이런 구조로 쓸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썼던 여기 핑크색으로 열심히 써놨던 이 부분과 같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것은 단순하게 충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17강의 두 번째 지문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